목숨을 걸고 할 일. 젊었을 때 공부하라. 대중들아, 너희들이 만약 무명을 깨부수지 못한다면 죽을 때에는 반드시 괴로워하고 발버둥질 할 것이 분명하리라. 어떤 외도들은 남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저러고 있나 하며 냉소를 보내지만 네, 그대들에게 묻노니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무엇으로 생사를 대적하겠느냐. 모름지기 평상시에 힘을 길러놓아야 급한 일이 닥쳤을 때 다소 힘을 쓸 수 있는 것이니 목이 타들어올 때 비로소 샘을 파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 죽음이 임박하면 이미 팔과 다리를 쓸 수 없으니 앞길이 막막하여 갈팡질팡할 뿐 참으로 괴롭고 괴로우니라. 평소에 입으로만 선을 말하고 도를 말하며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는 등 제법 공부를 한 듯이 큰 소리를 치지만 죽음에 이르러서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평소에는 큰 소리로 남을 속여왔으나 죽음을 맞이한 자신마저 어찌 속일 수 있으랴. 형제들아, 부디 고난오니 몸이 건강한 동안에 이 일을 분명히 판단해 두어라. 대개 화두는 풀기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목숨을 떼어놓고 공부하려고는 아니하고 단지 어렵고 어렵다고만 하니 대장부라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자신에게 맞는 화두를 참고하되 밤이나 낮이나 가거나 오거나 앉으나 서나 생각이 끊이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 공부해야 하느니라. 달마가 서쪽에서 왔다는 것도 알고 보면 바람도 없는데 파도를 일으킨 것이요.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신 것도 크나큰 허물이라 할 것이니라. 대중들아, 도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세상사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마음만 있으면 모두 해결되느니라. 황벽희운선사.